오늘 미리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환절기나 네. 이럴 때 감기에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최근에 네. 남편이 폐렴에 걸린 적도 있고요. 그리고 아기들이 둘인데 면역력에 좋은 게 뭐가 있을지 좀 많이 배워가려고 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일단 이 컬러푸드가 굉장히 다섯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 면역력을 올리는 색깔이 흰색이에요. 화이트푸드에는 버섯, 도라지, 마늘 같은 흰색 채소와 닭고기, 두부, 흰살 생선 같은 단백질 풍부한 음식들이 있는데요. 사실 가장 좋은 면역력은 몸의 온도를 좀 올려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부추라든지 달래, 마늘 이렇게 약간 매운 향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좋습니다. 첫 번째 메뉴는 콩나물 오징어국. 네,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.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콩나물과 또 타우린이 풍부한 오징어 그리고 또 무가요. 감기 그렇게 좋거든요. 아침에 식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도한 조미료는 그렇게 속이 편안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천연의 육수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냉이를 같이 넣고 자극적인 화학 조미료는 면역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네요. 무를 채로 쓰게 되면은요, 아무래도 익는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에는 비타민이, 콩나물에는 사포닌이 풍부해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에 특히 좋다는데요. 체온을 높이는 다진 마늘과 고추에 고단백 식품인 오징어까지. 오징어를 넣는 이유는요, 일단 뭐 피로 회복에 오징어가 좋기도 하고요. 그리고 오징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천연의 조미료의 역할을 해줘요. 소금 간장 대신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고춧가루도 한 큰술 듬뿍. 칼칼하면 체력 회복에 좋은 두부도 떨어질 수 있겠죠. 네. 고추가 대표적인 발열 식품이에요.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30%가 높아진다는데요. 포근하게 몸을 데우는 콩나물 오징어국.